Hi, sir. Do you know MV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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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개맛을 알아? 전시 첫째 날 전시장 도착했습니다. 무사히 전시회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전시회 둘째 날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요.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엠스톤 부스에 왔습니다. 네, 저희 엠스톤 설치한 장비에 대해서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VMS 1024 채널짜리 한 대 설치했고요. 예, 그리고 바로 옆에는 예, 128 채널짜리 MVR 예,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엠스톤 딥카메라 왼쪽부터 열화상 카메라 한 대, 그리고 8메가 블랙 카메라, 12메가 블랙 카메라랑 이제 5메가 블랙 카메라 설치했고요. 아래에는 5메가짜리 돔 카메라 설치했습니다. 윈도우 CMS 한 대 설치해놨고요. 이제 고객님들이 볼 수 있게 16비트 MVR 한 대 이제 지문 마우스와 같이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CMS 스테이션 한 대 이렇게 설치했고요. 이제 IP월은 총 8장 설치했습니다. NDS04 그리고 가운데 이제 이렇게 스위치 허브 NDS04 부대 이렇게 설치했고요. 저녁 먹으러 왔어요. 폭립 먹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런던 탑을 지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타워 브릿지에 왔습니다. 민망하네. 네, 오늘은 전시회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는 전시회 마지막 날은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오늘은 좀 부스 돌아다니면서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각종 센서
그다음에 그 센서 장비들에서 나오는 DIDO 신호들을 TCP/IP로 바꿔줘서 그 바꾼 신호들을 가지고 우리 같은 이제 VMS 업체들이나 MVR 업체들이 연동해가지고 뭐 화재에 대한 거, 출입 통제에 대한 거 여러 가지 중간에 해주는 장비. 우리랑 비슷한 월이다. 네, 여기. Visual communication solutions. Main thing. What's main? The main thing is our video processor. That's what we have. Ah, we print video processor. 컨트롤. 백그라운드를 저렇게 넣고 그 위에 얹는 그런 개념도 있는 거고. 학습하는 건데? 물티슈 manufacturer. Right? 회사에다가 우리 영업사원들이 늘 얘기했던 대시보드 이런 약간 IoT에 대한 대시보드를 지금 만들었다고 하고 그 안에 보면은 뭐 펜스, 비디오, 레코딩 된 것들 그다음에 출입 통제 이런 것들을 싹 모아놓은 대시보드를 하는 거예요. 영국에 있답니다. 여기가 궁금했어요. 요즘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렇게 딱 캡처된 것들 넣고 비디오. Hello.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Camera. Camera. Yeah. Camera. Oh. It's joystick is here. Ah, zoom in, zoom out. Yes. Wow. Oh my God. They have the white, the red line. Ah, nice. It's our brand, our brand red. Yeah. Our brand red line. The same red line. Same red yeah. line. 이게 여기 VMS예요. VMS 운영 쪽에다가 아예 다 말아 넣은 거죠. 자, 드디어 이제 입색 전시회 끝났습니다. 아. 지금 다 이제 전시 이제 철수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김진규 차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김주한 대리. 아 예, 잠깐만. 네,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우리 김주한 대리님 그거 한번 해주십시오. 이거 멤버야? 자, 우리 제일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김영민 팀장님. 아이고. 네. 아무튼 성과가 좀 좋았던 느낌을 받아서 많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가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고생되셨습니다. 한국 가서 뵙겠습니다. 저희 출장 마지막 식사로 쌀국수를 먹습니다. 다들 맛있으세요? 네. 김 차장님 생일을 맞아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차장님 생일 축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